쉽게 그렇게 상대에게 선점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. 이 상대 전북과 우리가 두 차례 경기에서 이 성적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개개인의 능력적으로 선수 구성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열세임은 분명합니다. 예. 하지만 두 경기 다 우리가 썩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력을 보였고 뭐 체력적으로 이제 약간 방전된 상태지만은 홈팬들 앞에 선수들의 그런 놀라운 집중력과 투혼 보여준다면은 이렇게 그렇게 상대에게 선점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. 뭐 내 경기가 항상 똑같겠지만 한 번의 실수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90분 동안 최대한 집중을 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해서 꼭 저희 한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홈팬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도 잘 되어 있어 외부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유상호 선수는 항상 홈 경기 때 인터뷰할 때 나오면 항상 이벤트는 꽤 오래전부터 내 기억에 나는데 홈 경기인 만큼 야, 이벤트는 수없이 들었어. 전북과 경기를 했을 때 물론 우리도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많이 줄 수 있고 또 우리도 이 득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왔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차이를 조금 저는 느꼈습니다.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그런 마무리 능력만 보완한다면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. 골이 갔을 때 개개인의 그 골 관수 능력이 좀 좋아서 연계라든 플레이가 조금 더 이렇게 살아나가는 방향 저희는 조금 끊기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만 더 신경 쓰면 분명히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젠틀맨십으로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 선수들도 맨투맨으로 좀 싸워가면서 경기를 한다면 좀 많이 괴롭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최근에 지금 승리를 못 가져오고 있고 경기를 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예. 하지만 또 이런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또 위기라는 게 있고 또 이걸 우리 힘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는가 이런 것도 우리 서울의 정체성을 찾는 데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 선수들은 너무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종현이 지금 종아리 근육 파열로 인해서 지금 재활 중이고 이번 경기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시즌 초반부터 너무나도 이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좀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. 조금 아쉽지만 또 이걸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선을 다하는 거는 기본을 깔고 정말 잘하는 모습을 좀 보이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선수들이 집중을 해서 경기장에서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북이랑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교정 경기들도 그렇듯이 훈련 때부터 집중을 많이 했었고 훈련장에서 많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경기장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